사도행전 4장 12절 딱 한 절 한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킹제임스 버전에는 천하 인간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했더라.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 얘기하면 믿음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이건 그래도 많이 이렇게 친숙해 있는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구원받을 만한 이름. 그런데 그 앞에 수식구가 뭐냐면 구원받을 만한 이름.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의 한마디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거기에 미치니까 눈에 들어오는 게 뭐에게는 뭐만 보인다고요? 산딸기를 딸려고 산에 간 사람은 딸기만 눈에 보인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옆에 어떤 사람이 아, 산삼을 캤다는 거야. 그래 어디서 캤나 했더니 내가 어제 딸기 따먹은 거기에서 캤다는 거야. 근데 자기는 딸기만 눈에 보였는데 그 사람한테는 산삼을 그 같이 산딸기 마냥 좀 그 열매가 빨갛거든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 눈에는 그 한마디가 눈에 들어왔어요. 휴바이처 박사의 얘기입니다. 그 자기는 환경도 좋고 해서 뭐 그냥 잘 먹고 건강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어느 어린이하고 이렇게 씨름을 했는지 싸움을 했는지 그 어린아이가 밑에 깔려가지고 휴바이처한테 당하는데 난 너같이 고기도 못 먹고 뭐 이렇게 응? 그래서 힘을 못 써도 나한테 당한다 그런 얘기야. 그 한마디가 슈바이처 가슴을 때려서 그 훌륭한 슈바이처가 그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마지막 순교할 때까지 그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생을 바쳤던 그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두드리는 한마디 한 사람의 생각과 일생을 바꿔주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말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지만 천 사람의 귀로 들어가는 만 사람의 귀로 들어 오늘 기도 중에 유튜브 얘기를 해요. 이게 세계 인구 요즘은 이제 한 70억 이상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35억한테도 갈 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한마디. 이런 한 줄의 힘이라고 하는 책을 쓴 스티브 코는 그 한마디를 뭐라고 표현을 하는 거니? 파워 라인, 힘 있는 라인, 그 한마디가 파워 라인이라는 그런 책을 다 쓸 정도로 우리들이 잘 아는 링컨 대통령이 재선에 나왔을 때 모든 환경 여건이 수세에 몰렸대요. 그런데 한마디 개울물을 건널 때는 말을 갈아타지 않아야 한다라고. 그 한마디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황으로 봐서는 이 남북전쟁 이제 간 마치고 새롭게 나라를 다듬어가고 정리해가는 질서를 세워가는 이때에 말을 갈아타면은 그 한마디가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재선에 당선시키는 그런 이야기. 우리들이 잘 아는 그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오는 한마디. To be or not to be. 사느냐 죽느냐. That's the question. 이게 문제로다. 그 한마디가 그 유명한 셰익스피어 또 뭐 응?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는 거. 이런 한마디들이 있다. 그래 이 한마디에 붙잡혀갖고 얘기했는데 저에게 온 이름 이야기는 바로 그 한마디가 예수. 예수. 그 한마디였다는 겁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답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Salvation is found in no one else.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으니 Under heaven and given to man 천하 인간 중에 천한 사람 중에 by which we must to be saved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는 게 지금 오늘 이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한 마음으로 섰을 때 주신 은혜예요. 그 한마디가 저의 심금을 울리고 붙잡히게 한 것 같이 여러분에게도 방송을 통해서 듣는 모두에게 오직 예수 그 이름 한마디가 새겨지는 은혜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고 모든 종교에게 구원이 있다고 하는 이 종교다원주의 이 혼란의 세계 속에서 우리 기독교에 지킬 마지막 보루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느니라 외칠 수 있을 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을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한마디 여러분 우리 늘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결정적으로 우리 방송이 지금 다시 발돋움하기를 원하고 힘있게 전진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역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오직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이름의 빛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 때 병마도 이긴다 승리를 얻겠네 마귀는 쫓긴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 높이는 그런 일만 우리가 한다면 반드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축복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오직 예수 그 이름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깊은 속까지 통달하시는 은혜로 필요할 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늘의 은혜로 땅에 기름진 축복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계속적으로 사명 다할 때까지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이름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이렇게 나름의 연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공중의 새, 바다의 고기,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만들었고 사람을 지어서 그들을 갖다가 아담에게 이렇게 이끌어왔을 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아담이 거기다 이름을 뭐라고 짓나 보자. 그게 첫 번 이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 홍길동, 개똥이, 소똥이 하고 이름 붙인 게 그게 이름이 된 거예요. 그게 소가 되고 개가 되고 새가 되고 모든 이름. 그래서 여러분 이름을 명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권세 중에 권세요. 파워 중에 파워인 걸 믿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름을 명명할 수 있다는 그 위치가 그게 권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자꾸 얘기할 물론 의미에서는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권세로 이름을 명명할 수 있다는 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무슨 권세로 네가 우리를 재판하느냐 그 말에 그냥 걸음아 날 살리라 출애굽 쳐서 광야 40년을 헤매던 그가 애굽 그 바로 궁전의 40년 광야의 40년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 그 본 각도와 훈련의 하나님의 깊은 섭리 속에서는 그를 이제는 훈련을 마치고 다시 사명을 부여할 때 하나님에서는 호렙산에 불러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정말 질서 있게 이 혼돈의 시대 다시 그야말로 formless, empty, darkness, 태초의 in the beginning, 태초와 같은 시대로 지금 혼돈에 다시 다 와있잖아요. 여잔지 남잔지 지금 구별이 안 되는 세상에서
이게 마지막 지금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팬데믹 이것도 지금 여러분 이게 지금 제3차 대전 중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뭐 3차 대전 하면 뭐 핵무기만 가지고 하는 거였는데 이 팬데믹이 지금 3차 대전의 시작점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진행 중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의 응답으로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을 해결하지 않으면 만들어 놓은 건 써먹는 겁니다. 마이크 왜 만들어 놨거든요. 소리 크게 아니라고. 지금 핵 확산 금지 뭐 어쩌고 하지만요. 이게 돌아가면은 누르면 터지는 거 아니요. 한방 얻어맞고는 너 때리냐 나못 때리냐고 터지기 시작하면 그냥 하늘의 별이 다 떨어지는 성경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지연시키든 그때와 기간은 하나님의 소관이지만 우리들이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건 예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주신 그 이름 구원의 예수를 준 건 주님의 소관이지만 그것은 다른 이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일이 없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나면서부터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사도 바울의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를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아이스 투 아이스 눈과 눈이 부딪히는 순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엔 그 속에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알고 할렐루야 그를 힐링한 줄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은 우리들이 가져야 할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믿어지는 것도 은혜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것도 팔자수건 아니겠어요?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믿습니다고 소리 지르고 혀에 막 그냥 아금니를 깨물고 우리가 믿습니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도 믿으면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진인사 대천명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게 만나는 데서 세상 사람은 스파이크 안 하는 거. 여러분 아무리 가스 렌지에다가 불을 아무리부터 가스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불길의 사랑의 손길이 있어도 가스가 떨어지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되는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 몰라고 고개 돌리면 네 복음을 전한 뒤에 내가 버림받을까 봐 사도 바울은 항상 내 몸을 처복종시키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그렇게 외쳤던 것이에요. 그 이름 그래서 그런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노모 이제는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을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마라. 내 이름을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할렐루야. 시몬 너 이상 시몬이라 하지 마라. 너를 개바 이를 번역하면 그 뜻은 피로 반석이라는 이름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을 훈련시켰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너희는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을 만한 이름 나 예수라는 사실을 그게 부딪히는 순간 스파이크가 일어나서 그가 외칠 때 하루에 3,000명이 뒤집어지고 하루에 5,000명이 뒤집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구원 받을 만한 이름 그 한마디를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받은 사람 그야말로 이렇게 복음을 외칠 때 그 말씀이 들리고 받아지고 우리가 외국에서 오래 지금 생활하지만 이게 귀가 영어가 안 들려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토록 긴 세월 하도 안 들리는 걸 어떡하냐면
젊었을 때 와가지고 이래서 해야 되는데 나이 먹고 와서는 이게 딱 고정이 돼가지고요. 뇌신경이. 이게 안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말은 그만하고 마스크를 탁 틀어막더니요. 듣는 것만 하라고 계속 하나님이 지난 1년 받다가 훈련시키는 걸 나는 그렇게 훈련받았어요. 여러분. 리스닝. 듣기 훈련을 계속. 요즘은 조금 뭐가 들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정 안 돼가지고요. 내 입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나가기 위해서 매일 아침마다 성경 구절을 열 구절씩 적어가지고 암송을 하는 거예요. 영어로 육법전서 외우듯이 계속 제가 하나님이 알고 우리 집사람이 하는 거예요. 매일 써가지고 그러다가 오늘 이 말씀에 붙이고 한마디 다른 이름이 아니지. 그 능력이 여기에 전후하는 제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게 섞였지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워크! 걸으신 걸 믿으시면 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이 너 무슨 권세로 누구 이름으로 여러분 정확히 사도행전 4장 7절에 질문이 있어요. 너 누가 준 권세로 한번 그건 확인할까요? 우리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7절 많은지 모르겠네. 7절 사도 다 같이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야, 정확히 마귀도 더 뭔지 알아요. 아, 이게 보통 권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권세가 있고 이름으로 얘기를 하면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들에게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이 그가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어느 사람은 기도는 열심히 해놓고 끝을 예수의 이름이 안 나오는 사람도 목사 몇 년이 됐는데도요 당황해서 엮겠지만 참 그건 웃지 못할 기현상이더라고요. 예수의 이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습니까? 이거 정확하게 누구의 누가 주신 권세 하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권세를 그것도 과거에는 난 나한테 준 거지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함께 함으로 그 권세가 너에게도 역사를 임하는 걸 얘기했지.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하다면요 완전히 문제가 생기는 거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게 얼마나 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주 그 예수님이 생각이 났고요. 그 걸음을 갖다가 한 번 돌 때 5,500보씩 도는데 와 내 이 몸의 소망부엔가 우리 주 예수 그 주가 딱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할렐루야 예수도 알기 원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그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그야말로 소원이 되고 희망이 되고 내 평생의 일이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사도 바울은 모든 걸 배설물 여기고 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고상한 줄 알아서 그 이름이 고상한 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을 하고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If I live to the Lord, if I die, I die, we die to the Lord. So whether you live or die, we belong to the Lord.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내가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역사고 그 구원받는 길이 바로 예수의 이름의 역사로
구원받을 만한 그 이름으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걸 알아서 오늘 이제 우리가 결론으로 이제 오직 한마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좀 더 알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생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아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제 우리 참 기독 복음 방송이 주여 다시 진정 예수 복음 말씀 생명 빛을 전하는 방송 되어서 온 누리에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방송을 높여주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안에 있는 것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듯이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복음방송 들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함께 드린 예배 드리는 모든 주의 귀한 종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